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네. 왕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한때는 왕손 오현진 팀장님 한번 밀어봤었는데 네, 요즘에 컨셉 안 잡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 네, 팀장님께서 왕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죠? 혹시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아세요? 다이아몬드 손 네. 갖고는 싶은데 뭔진 모르겠네요. 만약에 무슨 뜻인지 아신다면 갖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뭐죠? 네. 손실이 더 심해질 걸 알면서도 반등을 기다리면서 절대 손절매를 하지 않는 걸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그래요. 아, 그 외국에서 쓰는 표현인가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다이아몬드 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갖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종목에 네.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 네. 내가 그 기업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차트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끌고 가는 전략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 정도까지 세심한 분석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기술적으로라도 손절가를 잡고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도 손절가랑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를 좀 정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일 뿐이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기회 비용도 보전하실 수 있으니까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종목에 정말 끝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러신 분은 모르겠지만 내 종목 과연 언제 오를지도 답답하고 내 종목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 분들은요. 오늘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목표가와 매도가를 저희가 정해주면서 디테일한 1:1 상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 2번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유튜브와 문자 상담 신청자 분들께서는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왕손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전략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차트를 보는 눈이나 그런 걸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좀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하시려면 사실 평생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일단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기초 강의 8강짜리를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강의 신청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에 대한 열망을 표시해 주시는 분 세 분. 네, 방송 끝나고 추첨해서 강의 영상 팡팡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샵 3772로 강의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신청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거기에 비법이 담긴 USB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종목 상담 119 출발! 출발! 네, 일단 이번 주 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금요일장이 밀린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상승이라는 것이 어차피 음봉 없이 양봉만 뜨는 상승은 없어요. 쉬어가는 것도 건전한 조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장중에 밑꼬리를 달면서 좀 만회하는 이런 흐름들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지금 시황은 심플해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게 가장 큰 호재죠.
악재는 뭐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상 우려감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수급을 봐야지 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미국발 인플레이션 리스크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앞으로도 안 끝나요. 결국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완전히 이겨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인플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수가 올라간다고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리스크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역사적 고점까지 왔어요. 역사적 고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대도 상당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240포인트에서 끝났는데요. 이게 종가 기준 최고가 도달은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돌파할 시도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아시려면 뭘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업황 호조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이 약간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워낙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종목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기관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를 조금 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수급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는 추세냐, 파는 추세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의 러브콜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도 이런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지수가 신고가 돌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고가 돌파를 못하겠죠. 삼성전자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 이걸 보시는 게 지금 코스피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구리 가격을 한번 보자.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리는 그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간 급등하던 구리 가격이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구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약간의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리 가격 그리고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인 조정으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서 파악하시면서 좀 시장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황은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고요. 오늘 특징 섹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조선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주 요즘에 흐름이 좋죠.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됐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무역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한국의 수출 지표 보시면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무려 9%나 급등을 했는데요. 컨테이너선의 수주 규모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업황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LNG선이라든지 FPSO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주가 이루어지는 분야예요. 또 고가 선박 분야고 한국이 조선 부분에서는 세계 최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 선박 수주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근데 컨테이너선과 이제 벌크선의 수주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조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을 보실 때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 두 가지 수주가 중요한데요.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요 갭을 메꾸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술적으로 7,500원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노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역시 대형 조선주죠. 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 2.7%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삼성중공업보다는 수주 모멘텀은 약해요. 하지만 한 가지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뭐를 통해서? 현대중공업과의 기업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만난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규모의 해운사가 탄생한다. 조선사가 탄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무역이 활성화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때 기업 결합까지 나타난다면 외형 성장과 업황 개선에 대한 효과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시너지를 엄청나게 일으킬 겁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현대중공업과의 기업 결합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4만 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고 살짝 눌렸는데요. 추가 반등 시도하면 4만 원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단기 목표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과 특징 종목, 섹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제가 다양한 그 시황 관련된 정보들, 종목 관련된 정보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상담 119 금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대형 IT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엇갈리는 투심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는 방법 정말 다양하니까요. 차근차근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이고요. 나는 좀 전화가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 문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나는 좀 자세한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1:1 맞춤형 전략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워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까지 환영하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주시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1:1 맞추면 전략으로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시장을 볼 수 있는 현명한 눈까지 저희가 길러드리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나는 공부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공부 동영상을 세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장세 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궁금하신 분들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강의는 이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6시에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금요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목요일 7시에는 누가 함께할까요? 바로 서용원 전문가님이고요. 잠시 후 금요일 7시에는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실 예정입니다. 요일과 그리고 날짜, 출연진들 착각하지 마시고 꼭 다 기억하신 다음에 저희 착오 없이 방송 함께하고 고민도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고민 상담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인사해 주신 분은 5시 59분, 네, 실버문님. 네. 은달인가요? 은달? 네, 어서 오세요. 냐옹냐옹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네, 제잉님 어서 오세요. 제시카 별별님 반갑습니다. 박슬투님, 네, 무진장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무진장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아님, 네, 어서 오시고요. 강찬희님, 그동안 자주 찾아주셨던 분들이 오늘도 또 많이 자주 좀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네, 인사를 많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성희님도 오셨네요. 네, 강성희님, 김문희님, 네, 김문희님도 강스텐바이오테 궁금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최민님, 그리고 베네치아님, 네, 윌링스 궁금하다고 또 올려주셨고요. 순님, 네, 한 글자네요. 네, 순님, 그리고 연우님, 종목명이네요. 연우님도 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종목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전화상담 이후에 유튜브 봐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자도 네, 빼놓을 수 없겠죠. 문자도 한번 볼게요. 2613님 네,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죠?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교육영상 8강짜리 3분 방송 마감하고 3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영상 원해요. 간절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 세 분 뽑아서 교육영상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4424님 제 이름 가장 먼저 보내주셨네요. 오현진. 네, 제 이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세요. 그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가려운 곳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NK 종목이고요. 네, NK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지금 1378원이고 지금 10%요. 아, 분할 매수를 한번 하셨었나요? 네네. 네, 1378원이면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요거 네. 매수할 때 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그 수소 관련 쪽을 좀 찾다가 네. 그 수소 관련 부분에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선박 관련 이런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중간에 한번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분할 매도하고 나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거 됐다. 묶였다. 아, 네. 물려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업 내용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조선 기자재 전문업체라서 소화설비라든지 뭐 수처리 장치, 그다음에 플랜트 관련된 뭐 부품 장비, 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니까 당연히 조선업이 좋을 때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제가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업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네.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고 컨테이너선 수주 그리고 특수선에 대한 수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 네. 기자재 업체인 NK도 당연히 업황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종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그 한국항공우주원에 위성 발사체용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얼마 전에 공시로 나왔는데요. 네. APV라는 부품인데, 요게 공기 압력 용기입니다. 석유 식추선이나 네. 위성, 이런 곳에 쓰이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뭐 머스크 관련된 이슈도 있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짝 움직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우주항공 테마가 저는 쉽게 죽을 테마라고 또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과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테마고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좀 후레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신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NK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부분의 업황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우주항공 테마로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 다 모멘텀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충분히 저는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차트 보고 전략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장기로 가져갔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그때 매도를 하면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정해드릴 목표가는 그렇게 장기 목표가는 아니에요. 네. 한 2, 3개월 정도를 노리는 목표가니까 아마 그 네. 안쪽으로 한번 터치가 되면은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도 되니까요. 네, 네. 무조건 장기로 간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1,300원이 강력한 지지대라서 웬만해서는 이 가격에서 잘 안 밀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됐든 다다음 주가 됐든 반등 시도할 것 같고 제가 목표가를 일단 1,400원만 잡았어요. 네. 네, 1,400원이 강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려면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1,400원 정도에서 약수익이죠. 사실 그때 되면. 네. 네, 일단 그때 매도를 한번 하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1,350원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도 제가 볼 땐 가능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지만 기술적 저항까지만 일단 보고 떨어질 때 다시 사는 것이 기회비용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일단 목표가는 1,400원까지만 설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중도 높지 않으시고요. 뭐 매수한 가격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고 약수익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담 드렸기 때문에 또 좋은 선물 나오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종목은 좀 괜찮으세요? 네, 대부분은 괜찮은데 네. 이 종목이랑 다른 하나 더가 조금 물려 있긴 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이 종목 수익 실현으로 잘 나오신 다음에 다음 종목들도 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 한 해 대박나자!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대박나자! 우리 시청자님 남은 한 해 대박나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대박 기운을 가득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NK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 상담 119 이제 또 발 빠르게 상담을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제가 이 돌림판 싱싱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더욱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USB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주식 강의 영상을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푸짐하게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문자를 보니까 교육 영상을 신청해 주시는 분도 많고 네, 종목 고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지수가 올랐지만 내 종목이 안 올라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샵 3772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이제 8123님이 공부하고 싶어요. 작년에 시작한 주린이랍니다. 5억 년이다 보니 방송을 열심히 보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손실이 자꾸 늘어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신 일명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기초 강의 처음부터 이제 제대로 배우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과정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얻어가는 과실은 네, 분명히 달콤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는 제대로 해놓으면 평생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기초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샵3772로 강의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 투자 어떠셨어요? 아, 너무 안 좋아요. 무서워요. 아, 그 어떤 종목인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기 FR텍. 네. 7,700원 25%요. 7,700원이시면은 작년 네. 10월인가? 11월달 그때쯤에 추천받아서 샀는데 근데 매수하셨을 때 가격이 되게 많이 네.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냥
용감무쌍하게. 이게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네. 아 추천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빠지고 투매를 하고 싶은데 이게 방법도 계속 그래서 한번 이제 제 잘못이죠. 지금은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세요? 예, 너무 안 좋고요. 네. 거래량도 없고 계속 적자였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지금 싶은데 네.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팀장님한테 네. 예,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일단 FR택은 광전송 장비라든지 이런 통신 장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5G 관련된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낮진 않아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FR택은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FR택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5G로 분류되는 뭐 KMW, OE 솔루션, RFHLC,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는 네. 5G 관련주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손절하시면은 아주 후회하시게 네. 되는 거고 지금은 네.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5G 관련된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안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조차도 진행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고요. 5G 보급률도 이전보다 늘어났고요. 국내 통신 3사도 하반기에 5G 관련된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상반기에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거고 주가는 선반영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FR택이 물론 손실폭 대비해서는 약한 반등이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중요한 건 네. FR택만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똑같은 흐름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고생도 좀 많이 하셨지만 네, 실적이 개선될 부분이 있으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KT의 5G 중계기 계약이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계약들이 아마 꾸준히 있을 거예요. 공시로 나올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강력하게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735원인데 4,140원 바닥 찍고 살짝 올라왔어요. 네, 4,600원 네.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4,600원 이하요? 네, 4,600원 이하요. 그래서 조정을 네. 한 번 정도는 줄 거고 비중이 네. 25%시니까 최대 한 40에서 45% 사이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한번 담아보세요. 이게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셔서 이게 네. 어느 정도 반등한다고 매도할 수 있는 단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평단을 좀 낮추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일단 목표가는 6,000원까지는 잡았어요. 네, 6,000원까지는 네. 갈 겁니다. 근데 그 가격까지 네. 가도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네. 네, 추매는 어쨌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추매를 네. 하셔서 그 가격까지 가면 아마 본전에서 약수익 그 정도 사이까지는 제가 볼 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000원을 돌파하려면 그때는 5G 관련된 모멘텀이 또 새롭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기술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거고 무조건 네. 매수가까지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종목은 5G 관련주는 맞는데 대장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장주보다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드리면 4,600원 이하에서 추매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6,000원까지 드립니다. 6,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실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네. 그러면 4,600원에서 매수해가지고 6,000원까지 네. 낮춰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아마 약손실에서 뭐 매수가 부근 요 정도 근처로 아마 나오실 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잊지 네. 말고 7,600원 이하에서 추매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고생 많이 줄어드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주말 네.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담 드렸기 네, 때문에 네, 선물 또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네, 은별 씨 불러볼게요. 은별 씨, 네,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에 이제 약손실이나 너무... 네,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가 딱 바뀌셨어요. 아, 너무 희망적이에요. 아, 다행입니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나 보다, 그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손님
다른 종목도 손실되게 많은데 네. 이거가 더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네네. 팀장님 말씀 듣고 희망이 모였어요.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제는 고생 끝! 한번 제가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떨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생 끝나는 그러한 기념처럼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만족하시는 상담을 하고 나고 이렇게 좋은 선물까지 드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정말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저희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뿐만 아니라요, 저희는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까지 꽉꽉 챙겨드립니다.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때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 꼭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까 보니까 오상진이라고 넣으신 분 있더라고요. 오현진 세 글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그 문자를 보면은 제 이름 오타가 많은데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은별 씨가 먼저 얘기해 주셔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이 어렵지 않거든요. 네, 오현진입니다.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문자 주시고 또 전화 상담 궁금하실 분들은 전화로 또 많이 상담 주시고요. 제 방 함께 하실 분들은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청자님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코롱입니다. 코롱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53,400원에 15%입니다.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네요, 그죠? 네,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네. 그 비중 15%?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진 않으셨다, 다행히 그래도. 네, 일단 코오롱은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것은 이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말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종목이 잘 되려면 이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회사들은 이제 많습니다만 주요 자회사를 뽑으면 한 두 종목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바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회사들의 영업은 괜찮습니다. 일단 코오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필름이라든지 전자재료, 기타 이제 화학 소재 관련된 사업들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살아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코오롱 글로벌, 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주택 사업, 그리고 수입차 유통, 네,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과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인, 그리고 그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코오롱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렸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재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또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이제 보유하시는 관점인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53,40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실을 줄이셔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4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감안했을 때는 최소한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4만 원은 갈 것 같은데 네,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제가 볼 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높은 수준이라서 뭐 지수가 뭐 4천을 가고 막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현재는 바라볼 수 없어서 저는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짜드릴 건데요. 3만 원 정도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아, 3만 원 정도요? 네, 3만 원 정도요. 네네. 네, 그러니까 3만 뭐 50원에 사셔도 되고 뭐 29,900원에 사셔도 되는데 그냥 근처면 됩니다. 정확한 그 금액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네. 네, 3만 원 근처에서 15% 정도를 더 담으셔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셔도 뭐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도 있고 자회사도 잘 나가기 때문에 추매를 하셔서 4만 원에서 탈출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역시 수익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손실을 줄여서 나오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지금은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뭐 무조건 너무 계속해서 묻어둔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매수가까지 가려면 언제 걸릴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워낙 무거운 종목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서 4만 원까지만 노려서 빠져나온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4만 원까지 가려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4만 원까지도 많이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네. 빠르면 네. 연말이고요. 늦으면 내년이에요. 네. 아, 네. 네.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네, 네. 네. 대신 3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꼭 한 번은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데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청자님께도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 시간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겠습니다. 예. 그쵸. 아유, 또 지난해 3월에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잘 버티셨고 추가 매수 꼭 잘하셔서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의 묵은 염원이 꼭 달성하길 바라면서 탈출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탈출! 꼭 탈출하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우리 코로 꼭 4만 원의 추가 매수가 성공해서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멈춥니다, 멈춥니다! 양념치킨 세 조각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맞춤형 전략 잡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91번 그리고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 채팅창과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와,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려 선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세 글자 넣어서 문자 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도 네,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네요. 1171님, 네, 유니온 8,700원 매수하셨고요. 10%입니다. 약간 손실 중이신데 테마주죠. 네, 유니온은 테마주죠.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이 있을 때 이제 급등하고 뭐 히토류 관련주를 엮여서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는 일단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언제든지 수급은 유입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수급이 유입됐을 때는 항상 단발성이에요. 이 테마가 오랫도록 지속되면서 우상향을 보인 적 그런 적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업의 밸류만 생각하면 지금 위치가 싸지 않아요. 단순히 테마, 히토류 뭐 이런 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이 있는 거라서 반등시 빠져나온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8,700원이니까 저는 8,700원까지만 내 목표가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면 분명히 눌림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유니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단타를 치시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을 때는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매수가까지만 노려서 손실 없이 나오는 쪽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에서 네, 하늘님이네요. 스카이님, 오현진 팀장님, 은별님 반갑습니다. 한국정보 인중 1,900원 10% 대응 반복 부탁드립니다. 1,900원이요? 좀 높으시네요. 아,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조금 나왔죠. 요게 그 한국전자 인증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 토스 관련된 이슈로 뭐 지분 가지고 있다 급등하면서 한국정보 인증까지 같이 올라갔고 인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괜찮아요. 뭐 공인 인증성 폐지 이슈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시장이 성장할 때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은 이제 보유인데 목표가를 매수하신 가격까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9,000원 한번 잡아드릴게요. 9,000원은 2월달 있었던 고점이고 해외 이제 인증업체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한국 업체가 약간 좀 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정 가치로 가는 가격이 9,000원에서 9,500원 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9,000원대가 강력한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부딪힐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9,000원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크지 않으시니까 뭐 추가 매수도 네,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500원 정도에서는 추매 한번 고려해볼 수 있고 목표가는 9,000원까지 드립니다. 그 이상까지 보기는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전략 잡고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와 문자도 한 분씩 상담 드렸고요. 이분들께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문자와 유튜브 상담 받은 시청자님들도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려야겠죠.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하나하나칠 하나번님, 유니온 상담 받으셨는데요. 매수가에서 꼭 탈출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선물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어떤 게 나올지 떨립니다. 오늘 그래도 좀 무난한 선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대박 선물이 당첨이 됐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 문자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유튜브 상담을 받으신 시청자님도 제가 돌림판 돌려드려야겠죠. 항상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고 계신 스카이님께서 드디어 당첨이 되셨는데 한국 정부 인증 상담 받으셨고요.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좋은 선물아 나와라! 과연 우리 스카이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우리 애청자님만큼 푸짐한 선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다. 그래도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된 선물명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로 선물 발송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 추첨해서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까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벌써 이제 종목과 전략 시간인데요. 항상 이 시간이 짧죠. 그래서 아쉬우신 분들은 또 저를 보러 오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와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교육 관련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분명히 성공 투자하시는데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 짜봐야 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리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제가 4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9.9%를 기록을 했는데 오로라가 이번 주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새 잔여를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효과가 이게 장기간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산하 정책 폐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출산이 많이 이루어졌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갑자기 신생아가 엄청 늘어나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오로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거였어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만 천 원, 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재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11,3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가격까지는 반등을 노려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반등을 노려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게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 만한 게임주인 웹젠입니다. 요즘에 게임주, 컨텐츠주, 그리고 뭐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다 좋아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왜?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버스 테마가 진짜 프레쉬해요. 그죠? 신선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테마. 신성장주의 대표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메타버스에게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로 엮인 종목군들 다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새롭게 엮이고 이런 종목군들 있죠? 또 엮이기 쉬운 업종이 게임 업종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게임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은 대부분의 게임주에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웹젠 같은 경우에는 그 뮤라는 IP를 가지고 있어요. 뮤는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IP입니다. 그래서 뮤의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들 아마 앞으로 다수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민기적 같은 경우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밀릴 만큼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가에서는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종가가 이제 32,100원인데요. 매수가는 32,000원. 네, 현재 주가 부근으로 한번 잡았어요. 목표가는 이동평균선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 한 37,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30,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종목, 섹터, 여기서 전략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황 분석, 시장 분석, 지수 분석,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분석,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특징주를 잘 보세요. 특징주.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특징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HTS에도 다 나오고요. 특징주를 보시면은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가고 빠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랫동안 보시다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나 테마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장기적으로 투자의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상위 대형주들의 실적 컨센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시청상위 대형주 중에서 실적 나오는 기업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 종목 상담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5G 장비주 진짜 많이 빠졌어요. 수급 들어오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니까 낙폭이 컸던 5G 장비주들, KMW, 오이솔루션, RFHIC, 사진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요. 꾸준히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분명히 시장 아웃퍼폼하는 성과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종목과 전략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 모두 다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방송 끝나도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된 링크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링크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평일 장중에 다양한 공부 관련된 정보들 제가 올려드리고 또 소통하고 있고 종목 관련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진짜로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알차게 보내셨나요?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당첨자분 드디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발표해볼게요. 네, 지금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확인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썸머 랠리 함께 즐기길 바랄게요. 저희 1부에서 상담 안 되셨다고 너무 아쉬워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잠시 후 10분 뒤에 2부가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10분만 딱 쉬시고 잠시 후에 저희 다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